씨. 이 뭐야 이거? 왜 거꾸로 돼 있던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제품은 요거 두 개입니다. 아, 아수스 최고죠. 네. 그래서 아수스 터프 제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을 보시게 되면요, 뭐 기존하고 다른 건 없어요. 크기도 똑같아요. 거의 300mm일 겁니다. 기존에 80이나 80Ti 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제품이 마감이 좋습니다. 예, 이따가 분해해 보겠지만 히트싱크도 비슷할 걸로 예상이 돼요. 자, 일단 요 제품 그러면 이제 껴서 보여드릴게요. LED 뭐 이런 건 다 동일한데, 70Ti 터프고요. 네, 결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픽 스코어가 35,899에요 그리고 그래픽 62도, 메모리 정션 온도 68도, 핫스팟 템퍼레처 71도.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전력 소모량이 280W입니다. 280W. 제가 봤을 때는 뭐 온도적인 부분은 아수스라서 이런 것 같아요. 제품 뜯어봐야 알겠지만 아마 히트싱크 X나 좋을 거예요. 분해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관련된 거는 합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히트싱크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제품하고 비슷하죠. 일단 히트싱크는 80Ti하고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뜯고, 보시면은 예, 사실상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전원부 개수 세볼게요. 16페이지 전원부를 지니고 있고요. 자, 보시면 여기 히트싱크 그대로예요. 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오, 여섯 줄까지 똑같습니다. 전원부 정도 빼고는 냉각 솔루션을 80이나 80Ti와 다른 게 없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지금 보시면 구리스도 파란색 계열이에요. 같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니 90에다 쓰는 솔루션을 가지고 70Ti에다 박았으니 제품이 구릴 리가 있나? 구릴 리가 없죠. 백풀도 뜯어볼게요. 여기까지 뜯었는데 백풀도 뜯어봐야겠죠. 그죠? 백풀도 금속 계열이고 만져봐도 딱 봐도 서울패드까지 다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조립할게요. 조립하고 로그 스트릭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제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나 커. 똑같아. 그냥 아마 317mm인가 뭐 319mm인가 그럴 거예요. 다만 이제 이 70Ti 로그 스트릭스에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게 3개, 8핀이 3개예요. 8핀 3개. 그래서 요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참고를 하셔야 돼요. 아니, 90에 히트싱크를 그대로 썼을 거야. 뜯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돌려보고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LED는 사실 뭐 기존의 거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요거 한 줄이 끝인데 밑으로 보면 LED가 은은하게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래서 라이저 하면 되게 이뻐요. 근데 라이저를 보통 안 하고 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저도 안 하고 쓰고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돌려볼게요. 자, 보시면 그래픽 스코어가 36,244점이고요 그래픽 템퍼레처 61.7도, 메모리 정션 62도, 핫스팟 템퍼레처 72.5도, 전력 소모량 281W입니다 자, 로그 스트릭스도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은 여기 하나, 둘, 삼, 넷, 오, 여섯, 일곱. 일곱 줄입니다. 예. 그리고 전원부 개수가 16개입니다. 터프도 16개였던 것 같은데, 좀 전에. 전원부 개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보시면, 네, 구리스 마찬가지로 파란색 계열이고. 아, 로그 스트릭스도 지금 히트싱크 자체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대로 쓴 거예요, 이거는. 100풀까지 분해를 하려면 제가 이거 별나사를 뜯어야 되는데, 별나사를 분해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없어요. 근데 100풀을 80Ti 때도 봤겠지만
졸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그건 없을 거예요. 이더리움 한번 캐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또 채굴이 빠질 수 없죠. 이더리움 과연 잘 제한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시레이트가 잘 안 나와요. 지금 37밖에 안 나와. 100%인데 해시 값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븐 보여드릴게요. 레이븐, 이게 이더리움의 다음 주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네, 레이븐 코인. 레이븐 정상입니다. 네. 아, 근데 그래픽에 부하 걸리는 게 확실히 이더리움에 비해서 더 높다. 특히 메모리 쪽. 다만 현 시점에서는 채산성이 레이븐이 이제 이더리움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참고하시고요. 일단 보여드리려고, 네, 했고. 자, 3070Ti 평가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3070과 3070Ti의 차이 생각보다 크게 없습니다. 점수 차이 많이 안 나요. 다만 이제 뭐가 차이가 나냐, 제품의 전력 소모량이 차이가 나요. 예, 뭔 소리냐면 발열이 70Ti 쪽이 더 높습니다. 사실 70쪽 제품들은 발열이 나쁜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번 70Ti에서는 발열이 나쁜 제품이 있을 거예요.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품 선택을 어떻게 하냐, 이거 투트랙으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상급 제품이나 발열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제품 있죠. 70Ti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70으로 가십시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83도를 찍게 되면 스로틀이 걸려버립니다. 네, 성능이 다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아수스 요거 제품들은 70Ti급이 그냥 90 히트싱크 사용했어요. 이건 아수스가 미친 거고요. 네, 다른 회사 제품들은 좀 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품의 이제 성능은 70 대비 10% 미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LHR 걸려서 이더리움 채굴 잘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예. 레이븐 코인은 정상 작동합니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소문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 초도 물량이 전 유통사 합쳐서 만 개 정도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먹고 토해내지 못한 70의 물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0Ti가 가격을 후려치면, 예, 70도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내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굉장한 가격 변동이 예상되어. 예. 그래서 요 급대 제품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 좋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 포인트만 말씀드렸는데, 70Ti가 30W 정도 전력 소모량이 실제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280W 정도 나오는 거고, 그 70 제품 중에서는 220W 미만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70 하급 제품하고 70Ti 상급 제품 간의 전력 소모량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약 70W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0W의 전력 소모량이 발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요런 식으로 해서 제품 구매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70Ti는 뭐 점수는 사실 뭐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시장 파괴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포지션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보여드린 아수스 제품은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개 무식하게 때려 박은 제품이고, 누구라도 갖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거는 강력하게 추천할 만해요. 분해했을 때도 뭐 딱 봐도 아 좋은 그래픽 카드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에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